다음 글에 나타난 드러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씁쓸한 것은? 그래서 선택지부터 볼까? Angry 알 거고, Bored 알고, 지루해하는 거고, Scared 겁먹은 거고, Pleased는 기뻐하는 거죠, Happy. Regretful은? 오케이, 그래서 시작. One day, I took a taxi to work. My driver는 직장을 가기 위한 택시를 탔다. When I got into the back seat, I saw a brand new cell phone sitting right next to me. 내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새로 출시한 핸드폰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봤다. I asked the driver, where did you drop the last person off? And showed him the phone. 나는 마지막 사람을 어디서 내려주었나요? 라고 묻고, 그리고 그에게 폰을 보여줬다. Pointed at a girl walking up the street. 그는 길을 걷고 있는 소녀를 가리켰다. He drove at her and I rolled down the window, yelling out to her. 그가 우리는 그녀를 위해 갔고, 그리고 나는 창문을 내리며 그녀에게 외쳤다. She was very thankful, and by the look on her face, I could tell how grateful she was. 그녀는 매우 고마워했고, 그리고 그녀의 얼굴 표정으로 나는 그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수 있었다. Her smile made me smile and feel very good inside. 그녀의 음성은 나를 믿고 싶게 만들었고, 그리고 마음도 좋게 만들었다. 마음도 좋았다. After she got the phone back, I heard someone walking past her say, "Today's your lucky day." 그녀가 폰을 들으며 걷고 나는 어떤 사람이 그녀를 지나치면서, "오늘은 좋은 날이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오케이, 그래서 아예 이걸 쓰는 사람 기분 어떻겠어요? Please. Please, 기분 좋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문법 문제로 나왔다면 이라는 것 가보겠습니다. Sitting은 왜 적고라지요? So.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잘 찾았습니다. 지각동사가 쓰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 sit의 뜻이 sit이 자동사야 타동사야? 이 질문을 다른 버전으로 하면 cellphone이 sit을 해 sit을 당해? 그 말은 sit이 자동사다 타동사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걸 하는 다른 또 얘기하면 셀폰이 이걸 하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걸 만약에 sit이 아니고 만약에 lay라는 동사 있으면 lay의 뜻이 뭐죠? 오케이, 그거는 lie고요. 자, lay하고 lie 고등학교 때 구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익혔습니다. lie는 눕다고 lay는 눕이다. 두다, 놓다 이런 뜻입니다. lie하고 lay에 대해서 좀더 얘기하면 일단 lie는 그러면 자동사다 타동사다? 좋아, 지가 하는 거란 말이야, 자동사. lay는 얘는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뭐다? 타동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게 계속 이어지는데 lie가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죠. 거짓말하다라는 뜻일 때 3단 매신이 lie, lied, lied 이렇게 됩니다. 거짓말하다라는 뜻일 때 이렇게 되고요. lie가 눕다라는 뜻일 때 3단 매신은 네. lie, lay, lane입니다. lie, lay, lane.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lie의 과거형 있죠? 과거형이 똑같이 생겼죠? 얘랑.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lay의 3단 명사는 lay, laid, laid입니다.
설명 이어가면, 자, 여기에 만약에 lay를 알맞은 형태로 넣으라 그러면 얘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셀폰이 놓은 게 아니죠. 지가 무슨 사람도 아니고. 놓여진 거죠. 그래서 I saw a brand new cell phone laid right next to me가 돼야 된 거야. 됐습니까? 놓여 있는 걸 봤다. 근데 여기서 sit을 썼기 때문에 얘는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거고 얘는 지가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ing 형태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drop off, drop 누구누구 off 하면 내려준다라는 표현이겠죠. drop off, 내려주다. 떨궈준다 뭐 이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힘은 driver, 택시 드라이버 대신 왔죠. 뭐 point at, 뭐 손가락으로 가리킨 거고요. 그 다음에 walking은 왜 이꾸라지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게 시작된 거죠. 그럼 여기에 생략된 것은 He pointed at a girl who was 그치 이제 시제도 잘 하는군요. Who was 얘 맞춰줘야죠. Who was walking up the street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워크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관계죠. 능동의 관계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roll의 원래 뜻은 돌돌 말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roll 옛날에는 이렇게 뭐 돌돌 말다 또는 뭐 돌리다 이런 뜻이야. 회전시키다. 옛날에는 이거 유리창 지금은 뭐 그냥 버튼식이죠. 옛날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하얀 옷 잘 벗었어요. 아 기억나요 그게? 이렇게 돌리게 해서 roll down the window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yelling은 왜 이 꼬라지예요? I drove up to her and I rolled down the window yelling out to her.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분사구문이죠. 그렇다면, 오, 깜짝 놀랐어.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생각됐냐면, and I가 생략된 거고, and I를 넣으면, and I 하는 순간, 뒤에 오는 yell은 다시 I의 동사가 돼야 되니까 시제를 맞춰줘야 되죠? and I yelled out to her. 자, and I yelled out to her를, and는 없애고, I 없어진 바람에 분사구문 만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동 하면서, 그녀에게 소리 지르면 창문을 내렸다. 됐습니까? 얘는 분사구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She was very thankful and by the look on her face By the look on her face 이런 표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단 근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By the look on her face 뭐를 보아하건대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She was very thankful 됐습니까? 그녀가 매우 감사했고 그리고 판단 내가 지금 여기에 뒷부분 by the look on her face 뒤에 I could tell how grateful she was 라고 돼있죠. I could tell 내가 말할 수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감사해한 grateful 같은 말은 thankful이죠. 고마워하는 그리고 이 how는 둘 중 뭐 의문사죠. 그러니까 나는 말할 수 있어. 그녀가 얼마나 감사해 했었는지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럼 간접 의문문은 곧 무슨 절이나 명사절이죠. 그러니까 tell이 타동사니까 tell의 목적어를 이렇게 의문문을 가지다 보니까 how grateful was she 할 걸 she was로 했다는 거. 그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내린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by the look on her face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뭐를 보아하건대 나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smile 왜 이 꼬라지야? 그렇죠. 됐습니까? make 아이가 여기 미가 스마일을 하는 거야 스마일을 당한 거야? 능동의 관계죠. 근데 이번엔 무슨 동사라서 사역 동사죠. make have read.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얘 feel이 왜 갑자기 이거 뭐 전체적으로 시제가 과거인데 얘는 갑자기 왜 원형이 오느냐. make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to 없는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되는 사역 동사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walking은 왜 이꼬라지예요? 그렇죠. 지각 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someone이 워크를 하는 거야 워크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또 능동의 관계죠. 아까 sitting 하고
똑같은 문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깔끔한데요.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20. 자, 지칭 찾기입니다, 이번엔. 뭐, 저랑 중등부 수업할 때 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 긴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시렌느네요. 시렌느? Serena tried to do a pirouette in front of her mother, but failed to get forward. Serena는 그녀의 엄마 앞에서 피로에서 일주도 노력했지만, 그러나 땅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Serena's mother helped her off the floor. Serena 엄마는 일어나도록 도와줬다. 그래서 her는 S야, M이야? S. S죠. She told her that she had to keep trying if she wanted to succeed.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However, Sarah was almost in tears. 그러나 세라는 거의 울적이었다. She had been practicing very hard the past week, but she did not seem to improve. 그녀는 지난주 동안 매우 열심히 연습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실력은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다. Sarah's mother said that she herself had tried many times before successing at Sarah's age. 그녀의 엄마는 말했다. 그녀는 그녀 스스로 성공하는 나이에 성공하기 전에 많이 연습했다는 것을. She had fallen so often that she sprained her ankle and had to rest for 3 months before she was allowed to dance again. 그녀는 너무 많이 넘어져서 그녀의 발목을 삐었고 그리고 그녀는 3개월 동안 쉬어야만 했다. 그녀가 다시 춤을 출 수 있게 되기 전까지. Sarah was surprised. Sarah는 놀랐다. Her mother was a famous ballerina, and to Sarah, her mother had never fallen or made a mistake in any of her performances. 그녀의 엄마는 유명한 발레리나였고, 그리고 Sarah에게 그녀의 엄마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고, 그리고 퍼포먼스에서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 Listening to her mother made her realize that she had to put in more effort than what she had been doing so far. 그녀 엄마의 말을 듣고 난 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혹시 뭐 해석을 쓴 거나 외우진 않았습니까? 했어요. 외웠습니까, 해석을? 이거 다 외워요? 오. 오케이, okay. 투두에 대한 얘기. Tried to do, 노력하고. Tried에 투두가 와서 애썼다라는 얘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performer but fell to the floor. His mother helped her off the floor. 뭐 help A off the floor 하면 이게 일으켜 세우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바닥 위에서 떨어지도록이란 말이 서는 걸 얘기하는 거죠. Helped her. 뭐 stand up 뭐 이런 거 같습니다. help이기 때문에 여기 stand up이나 to stand up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건데 off the floor로 그 표현을 대신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she told her that she had to keep trying if she에서 좀 물어볼 건데요. that은 뭐 하는 대시죠? 그렇죠. 여기에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어 나왔고 직접 목적어가 문장이 왔기 때문에 that으로 겁 만든 that 쓴 거고요. 생략할 수 있죠. 목적어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she는 S야, M이야? Okay, Serena had to keep trying. 그 다음에 trying. 이거 뭐 하는 거? 둘 중 뭐고? Keep doing. Keep은 누구처럼? Enjoy. Enjoy 종족이죠. 그건 얘가 동명사란 얘기죠. 노력하는 것을 계속 had to를 써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여기 시제 일치. had to 이런 거 보면 당연히 to입니다. 엄마가 세련에게 세련이 had to keep trying if 세련이 wanted to succeed 이렇게 된 거죠. 성공하려면 엄마가 딸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if에 대한 얘기 만약 그녀가 원한다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는 Sharon was almost in tears. 자, 이 표현 좀 잘못 해석할 염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입니다. 거의 울 지경이었다 라고 해석합니다. 거의 뭐 영어스럽게 하면 거의 어디 속에 있었다, 눈물 속에 있었다는 얘기니까 우리말스럽게 의역하면 거의 울음을 터칠 것 같았다. In tears 자체가 슬퍼더라고요. 뭐 어떤 시로 많이 쓰이죠? 눈물을 흘리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she는 누구 대신 왔다? Seren 대신 왔죠. 그 다음에 had been practicing 에서 형광펜 칠해놓은 이유? 과거 완료지대. 그렇죠, 과거 완료지대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글을 쓰는 시점보다 이전에 연습을 했던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프랙티스를 한 거야, 프랙티스를 다 한 거야. 당연히 프랙티스를 한 능동의 관계니까 이 꼬라지가 와야 되는 거고요. Very hard past week, but she did not seem to improve. Seem to do에 대한 얘기. did not seem to do니까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Seem to do는 뭐뭐 하는 듯 보이다고. Improve의 의미는? 나아졌다. 오케이, 자동사인 것 같아? 타동사인 것 같아? 둘 다 쓰이는데 여기서는? 자동사. 자동사로 쓰인 거죠. 나아지다. 그러니까 향상시키다도 됩니다. 향상되다도 되고요.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Siren's mother said that she herself had tried many times before succeeding at Siren's age. 그래서 일단 t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Said that by know that think that. 그 다음에 herself에 대한 얘기 강조도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he는 S야 M이야 M. M인거죠 얘는. 됐습니까? 그럼 답은 3번이겠네요. Had tried. 오케이. 또 과거 완료 시제 보이고 many times의 뜻은 여러 번이라고 아까 해석에서 여러 번이라고 안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succeeding은 왜 이 꼬라지야? before. 자 얘는 사실은 학자에 따라서 얘를 뭐로 보는 학자도 있고 분사 구문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그래서 분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얘를 동명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before는 뭐로도 쓰이고 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전치사라고 보는 사람은 얘를 뭐라고 하겠어? 동명사라고 하겠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거니까. 그다음 접속사라고 보는 사람들은 얘를 뭐라고 생각한다? 무슨 버전 뭐라고 생각한다? 친절 버전 됐습니까?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의 나이였을 때 세련의 나이였을 때 엄마가 야 나도 네 나이 때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나 자신도 엄청나게 여러 번 연습을 해서 따라는 것을 자 말한 시점 자 이 said하고 had tried 요거는 지켜야 되는 거겠죠. 말한 시점보다 엄마가 성공하기 전에 여러 번 연습했던 건 대각화가 돼야 되니까 이 시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she had fallen so often so that 어디 갔어? That she sprained her ankle and had to rest for 3 months before she was allowed to dance again. So 일단 she에 대한 얘기 S야 M이야 엄마의 얘기 하는 거죠. 일단 얘가 M인 가장 큰 근거는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고 시제도 그렇죠 여기에. 그 다음에 that 뭐한 뜻이에요? 관계대명사다. 시작했고 끝은? 먼스까지다. 오케이. 그리고 선행사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that 뭐한 뜻입니까 이거? 앞에 이거 보이십니까?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이 대신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습니까? 그래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s allowed to do에 대한 얘기? 우리가
저 수동태인데 뒤에 to도가 와서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게 아니고 허락받는 거죠. 그럼 그 앞에 있는 she에 대한 얘기? Mother.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엄마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은 엄마가 had fallen so often, 원인이죠. 너무 자주 자빠져서 넘어져서 그래서 엄마가 그 엄마의 발목을 삐었고 그리고 엄마가 had to rest for 3 months, 세 달 동안 쉬어야만 했었다. 뭐받기 전까지? 다시 춤추는 것을 허락받기 전까지 석 달 동안 쉬어야만 했다라 는 것을 말했다. 됐습니까? 아, 여기 는 것을 또 말했다에 뭐 사실 문장은 끝났지만 여기에 she said가 계속 걸리는 거네요. Sarah's mother said that, 그 다음에 said that she had fallen so often that she sprained. 이렇게 쭉 가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Sarah was surprised. 놀랐고요. Her mother was a famous ballerina. 그 다음에 누구누구 엄마는 유명한 발레리나였고 그리고 세렌느에게는 세렌느의 엄마가 had never fallen or made a mistake in any of her performances.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왜 made a mistake는 실수하다 아니에요? 실수하다. 근데 아까 해석을 보니까 절대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던데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렇죠. Had never가 여기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her mother had never fallen or her mother had never made a mistak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ny에 대한 얘기. 오케이. 여기에 not이 있죠. 됐습니까? not이 있잖아. 됐습니까? 어떤 라도가 아니고 not any고. not any는 뭘 바꿀 수 있다? none of her performances. 이겁니다. 어떤 라도가 아닌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listening은 왜 이 꼬라지예요? 분사구문이다. 그래서 분사구문이면 사실 어떤 문장과 다른 문장이 합쳐진 건데 또 다른 그 주절의 문장은 어디 있나요? Listening to her mother made her realize that she had to put in more effort than what she had been doing so far. 그게 있는데요.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잖아. 어? 동명사 주어가 어디서 끝나? Listening to her mother. 그 다음 동사 나오죠. 주어 다음 동사 made. 그 다음에 Seren realized. 그 다음에 that은 뭐한 뜻이야? What? That's all. Realized that. Said that. 동명사 주어라서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세렌느의 엄마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암만 길어봤자 이시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이 뭐했다? 메이드했다. 세렌느가 뭐하도록? 깨닫도록 했다. 이 문장이네. It made her realize.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아니라 동명사입니다. It made her, it made Seren realiz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명사 주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to liste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listen은 안 되고요. listen 되면 갑자기 명령문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이상하다. 듣는 것이. 오케이, 그래 realize. 그럼 이거 왜 꼬라지예요? 왜 이 꼬라지예요? make. 그렇죠. make a 동사 오네요. 그러니까 that era 겉 만든 뜻이고 that era를 깨닫게 만들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ut in more effort의 뜻은? 더 많은 노력을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됐습니까? 그래서 뭐보다 그것보다, 그것은 그것인데 누가 뭐 해온 것? 지금까지 해온 것. 여기에 she는? 세렌. 됐습니까? 세렌드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해온 것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노력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세레느가 깨닫도록 했다. 누가 깨닫도록 했어? 엄마의 말씀을 듣는 거. 됐습니까? 영어가 그냥 나는 배고프다라고 하면 되고 나는 활동을 위한 열량을 채우기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주장하는 바, 이 주제 찾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Many people think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based on past failures and yet propaganda.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과거의 실패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가두어져 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if you have failed in a certain area before, when you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you anticipate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예를 들어, 너가 만약 특정 분야에서 전에 실패했다면, 네가 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너는 예상한다. And thus? 아, 예상한다. 아, 예상한다. 미래에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너는 과거의 두려움에 상관이 없다. Do not base your decision on what yesterday was. 너의 과거 어땠는지에 대해 그의 결정을 불가를 두지 마라. Your future is not your past and you have a better future. 너의 미래는 너의 과거가 아니고 너는 또 나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You must decide to forget and let go of your past. 너는 있는 것을 결정해야만 하고 그리고 너의 과거를 모아줘야 한다. Your past experiences are the proof of today's dream only when you allow them to control you.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할 때만 그것이 현재의 꿈을 하다 한다. 오케이. 그렇게 됐고 그렇다면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이거 머리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w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간접 의문입니다. 이거. 근데 아까 전에 해석은 관계사처럼 해석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많은 그 다음에 based on 무슨 뜻이고 뭐뭐에 근거하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get은 왜 equal하지야? 그렇지. 병렬구조에서 many people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get trapped 보고 뭐라 그래야 수동태죠. get 대신에 뭘 써도 돼? are 단순하게 many people are trapped. 많은 사람들이 덫에 걸린다. get 뒤에 어떤 시는 be 어떤하고 똑같죠. 물론 느낌은 다르고요. 문법적으로 똑같다. 그 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 그쵸. Past failures.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 이거 가능성의 조동사죠.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지 언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찌 based on the past failures. 과거의 실패에 기반해서 과거의 실패에 기반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실패들에 못하게 된다? 걸려들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 말은 이 부분이 조금 어때? 개념적이야. 근데 그냥 약간 뭐 이렇게 뭐랄까 부여쳐 흐릿하죠. 그러니까 뒤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 for example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 큰 개념을 던져놓고 구체화시키고 싶어서 쓰는 게 바로 뭐다? 이 for example. 이거 문장 순서에서 많이 문제네요. 이런
것들. 자, for example이 없다면 얘를 이 문장을 먼저 할 수도 있어. If you for example이 없다면 뭔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고 그걸 일반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for example이 있다면 그렇다면 좀 큰 개념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for example을 넣고 연결 부사인 for example을 넣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if you have failed in a certain area before 뭐 certain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게 있고요. certain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특정한, 만약 네가 뭐 해본 경험이 있다면 경험적용법이죠. 특정한 어떤 분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역, 영역 이런 뜻인데 특정 분야에서 필드로 내용상 바꿨을 수 있으나 필드가 분야는 뜻이니까 네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실패해 본 적이 전에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en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you anticipate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and thus fear traps you in yesterday 이러고 있는데요. When에 대한 얘기 네. 오케이. Faced는 왜 꼬라지야? 분사.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버전 분사분? 신절범. 그렇죠. 그러면 when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냐? When you are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You가 face를 하는 거야. Face를 당하는 거야. 네가 가서 부딪힌 거야. 걔가 와서 뭐랑 걔가 온 거야. 걔가 온 거죠. 똑같은 상황이 찾아온 거죠, 너를.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수동태 분사구, PP형. When you are faced, 네가 마주 당했을 때, be faced with. 됐습니까? 뭐뭐와 직면하던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온 경우에 be faced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same situation이란 말은 해석은 똑같은 상황인데, 네가 뭐 해본 똑같은 상황, 네가 실패한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When you are faced with, when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you anticipate. 너도 뭐 하게 된다? 예상하게 된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what에 대한 얘기? 무엇이란 유문사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예상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예상은 긍정적 예상이야, 부정적 예상이야? 그렇죠. 아, 또 망하겠구나. And thus, thus에 대한 얘기. 그래서 fear가 뭐 한다? 가둬버린다. 공포가 가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를 어디에 가둬버린다? 과거에 가둔다는 얘기는 또 뭐 하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됐습니까? 너를 과거에 가둬버린다. 그게 뭐 했던 과거? failed 했던 과거 속에 간다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base A on B가 보입니다. base A on B는 어떤 뜻일까요? A는 B의 기반.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do not base your decision. 너의 결정을 기반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너의 결정을 맡겨두지 마라. 누구한테 맡겨두지 마라? What yesterday was. 그 what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로 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딱 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관계대명사로 보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렇습니까? 잠깐만. 관계대명사 보면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고 the thing which yesterday was는 좀 어색하네요. 그렇죠. 의문사가 좀 더 낫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뜻은 옛날 과거에 그랬던 그러한 뭐 어땠었는지를 하면 되겠네요. 어제 어땠었는지에 너의 결정을 맡겨두지 마라. 근거하지 마라. 기초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제 어땠는데? 어제 어땠는데? 실패했었는데. 거기다가 결정을 내리지 마라. 그렇습니까? Your future is not your past and you have a better future. 뭐 너의 미래는 너의 과거가 아니고 너는 더 나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You must decide to forget and let go of your past. 그래서 must를 쓰고 있죠. 그렇죠? forget 뒤에 생략된 말은 우리말로 뭐를 잊으란 얘기겠어? 과거에. 그렇죠. 됐습니까? to do는 당연히 decide가 누구 같으니까? want 같으니까. 그럼 let은 왜 이 꼬라지야?
그렇죠. You must decide and you must let go of your past. 맞습니까? 자, let go of your past는 너의 과거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다는데 원래 좀 let go of 이렇게 해도 되지만 let your past go 해도 되겠죠. let이 뭐니까? 이어서 let it go 사역동사 make have let 사역동사 맞습니까? make your let it go 거기에 이제 뭐야 let it go란 노래 자체에 it이 뭐예요? my past, my past, let my past go, let your past go, let it go 너의 과거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야만 한다 you must let it go you must decide to forget your failure past failure you must decide to forget your past failure and let your past go okay your past experiences are the thief 자 이제 비유적인 거죠 이걸 보고 그러니까 너의 과거에 뭐 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은 뭐다 도둑이다 뭐를 훔쳐가는 꿈 됐습니까? 오늘날의 네 꿈을 훔쳐간 도둑이다 Only when you allow them to control you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them에 대한 얘기 과거의 경험 Past experiences 되셨죠 맞습니까? 그래서 도둑이 된다는 얘기 너의 과거의 경험이 도둑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의미상 이거랑 똑같은 거죠 무조건 도둑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뭐 할 때 네가 allow 해주는 조건이 성립될 때는 도둑이 된단 말이죠 누가 뭐 하도록 과거의 경험들이 누구를 뭐 하도록 너를 조종하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그러면 너의 현재 꿈들이 사라지게 된다 도둑 맞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생각 과거의 실패 얽매이지 말아라는 주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anticipate 같은 게 이렇게 뜻이 나와 있는 건 의외입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들이면 알고 있어야 될 단어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뭐, 이러한 단어는 이거를 찾아가지고 동의어들을 좀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예상하다.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예상하다 찾아서 anticipate 대신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 골라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상하다, 예측하다. 오케이. 오, 지금까지 그 어떤 학생보다 빨리 저의 빡센 수업에 적응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스토리텔러 주제 찾기입니다 스토리텔러 세드 리버만 suggests that it is the story and history that provides the real impact of 스토리텔러 세드 리버만 suggests 데리아를 과거 사실을 볼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것은 역사 속 이야기라는 것이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시커널 해석했는데 비유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글의 특징은 비유가 막 들어있으면 자기가 쓴 비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내일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글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은 요 부분을 이런 글의 특징이 뭐냐 앞부분을 읽으면 개념적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쓴 이 비유와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면서 주제를 제시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도대체 이 뭐야 뭐 못에 비유했어 됐습니까? 뭔가를 못에 비유했고 이게 도대체 왜 못에다가 비유했냐 못은 못인데 벽에다 해놓고 뭘 걸어놓는 거를 못에다 비유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Students remember historical facts when they are tied to a tree. Has it been? 역사상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한다. According to a record, a high school in Boulder, Colorado is currently experimenting with a student with a study of presentation of historical material. 한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볼더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적 자료를 보여주는 공부를 할 때 Storytellers present historical and dramatic context to students and group discussion follows. 스토리텔러는 극적인 문학적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룹 토의가 있다는다. Students are encouraged to read further. 학생들은 더 많은 자료를 읽는 것을 장려된다. In contrast, another group of students is involved in traditional research report techniques. 대조적으로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전통적인 보고서 추적 기술을 사용한다.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material presented by the storytellers had much more interest and personal impact than that gained via the traditional method. Via the traditional method. 이 연구는 조언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자료 제시가 더 많은 관심과 개인적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얻는 것보다 오케이. 그래서 why students should learn history 답은 뭐는 거야? 4번 benefit of storytelling in teaching history? 그러니까 뭔 소리길래? 역사 Benefits of storytelling and teaching history가 뭔 소리길래? 역사적 스토리텔링의 장점? 와이 students should learn three essential elements of historical dramas, advantages of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importance of having balanced views on history. Okay, 보겠습니다. Okay, 첫 번째, 대세에 대한 얘기. 겉. 명사, 절을 끌고 다니죠. 그 다음, 잇에 대한 얘기. 가주어. 가주어. 진짜 주어는? Providing the mail to have it that 강조 부분. 이게 바로 it that 강조 부분이다. 바로 history in history 아닙니까? The story in history 아닙니까? that 이하하는 녀석은 이라고 suggest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it that 강조 부분입니다. 이때 강조. 그러면 강조 구문 우리가 배울 때 뭐 했냐면 강조 안 받은 걸로 바꿔봤죠.
그러면 storyteller Sid Lieberman suggested that the story and history provides the nail to hang facts on.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강조 구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가정을 하고 해보는 거예요. 강조 한번 됐죠. 그러니까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강조하는 거죠. 원래 문장의 주어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행, 투행 둘 중 뭐, 아, 넷 중 뭐 하는 녀석? 사실은 뭐 더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용법이죠. 내일은 내일인데 뭐 하기 위한 내일? To hang fact, hang on. 이어동사고요. fact를 hang on 하기 위한 내일을 provide 해준다고 suggest 해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 이 스토리, 뭐 이야기꾼인 저 시드 이 사람이 뭐 주장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은 이래. 바로 무가 역사 속의 어떤 이야기거리가 바로 뭐 해준다? 사실을 걸어둘 못을 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을 걸어둘 못을 준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공부를 팩트를 익히는 거죠. 팩트. 그러면 뭐를 결국 뒤에 읽어보면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아 저 역사를 공부할 때 팩트를 잘 기억하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스토리를 파악하면 되겠구나. 그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몇 년 뭐 이렇게 막 달달달달 뭐 연도 외우고 뭐 이렇게 하고 보다는 연도는 나중에 하고 뭐 일의 선후관계 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역사라는 게 보면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스토리로 쭉 만드는 거지. 뭐 고종이 뭐 세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과 교류를 안 하니까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기가 힘들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내에서도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 김옥균 같은 애들이 반발했는데, 근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못하게 됐고, 그러다가 일찍 문호를 개방한 일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진행하는 거야. 거기에 뭔가 뭐, 어떤 뭐 때문에, 뭐 신식군, 근데 뭐 고종은 뭐, 약간 승선대원군이랑 대척점에 있었잖아. 받아들이고 싶어 했잖아. 그래갖고 신식 군대를 했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얘들이 뭐 옛날 군대가 따로 있고 신식 군대 따로 있으니까 얘들 사이 갈등이 생기니까 뭐 얘들이 뭐 옛날 군대 군발이들이 막 뭐 날 한번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 거기에 뭐라고 뭐뭐뭐뭐라고 이름 붙여 거다. 신사 아닌데 유명식에 저도 한번 해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 그렇지 이모굴라 그래.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팩트잖아. 이거 거기다 네가 팩트를 고른 거야. 네가 내가 얘기해준 스토리에 대고 네가 팩트를 사실 이모글란의 팩트를 걸어놓는 거잖아. 야, 근데 사실은 네가 실제로 시험 치고 있을 때 여기까지는 생각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여기서 사실을 걸어둘 못을 준다. 잘 걸려 있고 한 위치에 잘 있겠지. 못에 의해서 보정되어 있겠지. 어디 안 가고. 뭔가 내일을 뭔가 학습의 도구로서 중요한 스토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너무 비유적인 어떤 비유적인 것 학습이니까 이제 풀어 나가야 됩니다. Okay, 그러면 students remember historical facts when they are tied to a history. 데이에 대한 얘기. Historical facts. 그렇죠. 그러니까 스튜던트가 아닌 거야. 학생들이 스토리에 딱 묶여 있는 거야. Historical facts가 스토리에 묶여 있는 거야. Historical fac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 하냐 하면 기억을 하는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데 언제? 그러니까 이것도 뭐 if하고 똑같아. 누가 뭐뭐 했을 때나 만약 뭐뭐 하게 된다면이니까. 그래서 누가 역사적 사건들이 뭐와 딱 합쳐져 있을 때 이야기랑 합쳐져 있을 때 더 잘 기억을 하게 되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제 역사 수업 재밌어 하는 거 같던데 요새? 중학교 다닐 때? 아니었나? 아, 아니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근거를 대야 되는 거야. 근거. 그러니까 드디어 근거를 대는 거. according to 나오면 내가 한 말이 이런 권위자들에 의해서 어떤 실험 이런 뭐 실험에 의한 거야 이런 들이대는 거야. 자기 뭐 자기가 suggest를 했잖아.
그럼 서제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꼭 등장하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 실제로 하던 고등학교에서 콜로라도 보르도에 있는 하이스쿨 고등학교가 is currently 자 스쿨이 익스페리먼트를 하는 거죠 지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겠지만 물론 애들이 스쿨이 이걸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뭐에 대한 실험 연구 스터디를 공부라고 했는데요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연구인데 뭐 하는 연구 제시하는 거야 제시하는 거 됐습니까? 아 이건 공부가 맞겠네요 어떤 공부에 대해서 공부 학업에 대해 학업에 대해서 공부인데 뭐 하는 거냐 보여준 거야 뭐를 보여준 거야 역사적인 자료 역사적인 뭔가 뭐 이모군란에 대해서 뭐 익혀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됐습니까? 연구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스토리텔러가 프리젠트에 대한 얘기 보여준다. 오케이 그래서 프리젠트 A to B가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A를 B에게 보여준다 쇼하고 같은 뜻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좀 보여줍니다. 뭐를? Material in dramatic context. 그러니까 dramatic context가 바로 뭐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요거를 스토리라고 보는 거야. Material in 어떤 학업해야 할 학업 자료라고 뜻이야. 이거 학업 자료. 자료인데 학업 자료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 드라마틱한 문맥 속에 들어 있는 학업 자료를 제시한답니다. 이야기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룹 토론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야기 한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students are being encouraged to do가 보이죠? being encouraged to do 뭐뭐 하는 것을 장려받다. 그렇죠. encourage, 지금 수동태, encourage의 뜻이 뭐길래, 원형인 encourage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무엇무엇을 장려하다인데, 학생들이 장려를 받았으니까 수동태. 뒤에 to도 왔습니다. further는 비교급이죠? 저 원형이 뭐예요? 원급이, 원급 형태. 자, far인데요. far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ar는 특이하게도 비교급, 최상급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뭐가 있냐면, 지금과 같은 further, furthest가 있고요. 그 다음에 farther, farthest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냐 하면, far가 사실은 알고 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야. 일단 far 알고 있는 뜻이 뭐예요? 먼, 그렇죠. 먼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건 거리에 대한 얘기야. 거리. 근데 far가 깊게란 뜻이 또 깊게, 깊숙하게. 그럼 그건 뭐냐면 뭐 깊이란 뜻이니까 그건 정도에 대한 얘기야. 정도. 정도가 깊은 정도 이런 정도. 깊이 있게 생각한다 뭐 이런 뜻으로. 그러면 얘가 far, farther, farthest가 되면 이거는 더 먼이야, 이거. 더 먼, 이건 가장 먼. 그러니까 far의 무슨 뜻으로서의 거리상의 뜻으로서 비교급은 farther, farthest란 말이에요. 근데 정도상의 비교급 원급은 further, farthest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더 깊게란 뜻으로 하니까 여기다가 farther 하면 안 돼. 이거 문맥상 이상한 말이 돼. 더 깊이 있게 독서 활동을 할 것을 뭐야, 그 권장받는 거지. 더 멀리 뭘 읽어? 더 멀리 어떻게 읽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U를 A로 바꾸면 다음 좀 어색한 걸 골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어휘. 이런 거할 때. 여기에 Father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n Contrast 몰랐던 것 같은데요. In Contrast는 중요한 접속부사입니다. 뜻은 뭐고? 그렇죠. 뭔가 A와 B를 compare 할 때. compare 뭐 하다? 비교하다. 됐습니까? 비교 대상 할 때. 반면에. 자, 몇 그룹이 있었단 얘기를 벌써 보이죠? another. 또 다른 another group of students is involved in traditional research report techniqu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involved in 뭔가에 포함된다. 그렇죠. 뭐뭐에 관여하다가 된 거니까. Be assigned. 뭐 이런 거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involve의 뜻이 뭐예요? 포함시키다. 그렇죠. 학생들이 포함 당한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 왜 is야? 이 스튜던트인데. Other group. 오케이, 얘가 주어죠. 됐습니까?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얘는 뭐로 구성된 그룹. 오케이, on. 몇 개, 몇 개입니까? 몇 개일 때 한 개죠. 그러니까 is야 이거. are만 됩니다. 됐습니까? 한 다른 또 다른 집단의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이 involved in 뭐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traditional 저 그동안 야 니들 이모군란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고서 써와 맨날 하는 옛날 그 옛날 방식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 둘을 그러니까 한 그룹은 이모군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토론을 하라고 했고 한 그룹은 야 니들 이모군란에 대해서 니들 스스로 한번 찾고 보고서 작성해서 와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뭐 구닥다리 방식.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더 스터디가 뭐냐면 얘들이 했던 이거 대신 온 거죠. 얘들이 했던 실험.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제 indicate 나타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만든 대신이고요. 데리아를 나타내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더 스터디 indicates that the material presented by the storyteller has much more interest and personal impact than that gained by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presented는 왜 이 꼬라지야? Okay. 이거죠. 물론 그것도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게 시작됐습니다. 어떤 시 시작이죠 이거.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has은 뭐야? 얘가 주어라. 됐습니까? The material has. 됐습니까? 그러면 present의 뜻이 뭐고? 보여주다. 보여주다, 제시하다니까. material이 보여준 거야, 보여진 거야. 보여진 거. 그럼 여기 생겼던 바로 뭐가 되는 거야? which are. which is죠. 아,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시된, 누구에 의해 제시된, 스토리텔러들에 의해, 이야기꾼들에 의해 제시된 학습 자료가 has much more interest. 뭘 가지게 된다? 더 많은 관심과 개인적 어떤 임팩트니까 마음속에 기억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 더 개인적인 어떤 큰 어떤 뭐 남는 거. 머릿속에 남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은 관계대명사다. 그럼 시작했으면 method까지고 그러면 선행사는 material. 그러면 개인의 뜻이 뭐예요? 없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아니죠. 관계대명사 아니고 얘는 뭐냐? 지시대명사죠. 진짜 to 대신 대시 올 수 있나요? 자, 뭐를 통해 얻어지냐? 뭐를 통해 전통적 방식을 통해 획득된 것보다라고 했지. 그러면 전통적 방식을 통해 획득된 뭐보다겠어? 자료. 자료보다. 자, 그 연구 결과가 나타내줍니다. 뭐를? 스토리 이야기꾼들에 제시된 재료, 어떤 학습 자료가 더 많은 관심과 개인적 어떤 머릿속에 남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뭐보다 전통적 방식을 통해 얻어진 것보다. 얻어진 뭐보다. 됐습니까? 그러면, interest and personal impact는 복수 아니야? 그러면 얘를 뭐로 써야 된다? 도우즈로 써야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뭐로 봤다? 하나로 본 거예요. 관심과 이게 뭐 이제 머릿속에 남는 뭔가 기억되는 거 이걸 얘기할까? 학습된 것 됐습니까? 익혀진 것. 뭐를 통해 익혀진 것보다 전통적 방식을 통해 기억에 남는 것보다 누구에 의해서 스토리텔러에 의해서 제시된 어떤 학습 자료가 더 많은
뭐를 가지게 되었다? 학습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학습 효과 내시는 거야. 학습 효과. 됐습니까? 지시 대명사입니다. 정확하게는 interest and impact 뜻이 맞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어럿으로 봐. 이게 도스를 써도 틀렸다고 하면 얘기 못할 것 같아. 됐 대신에. 근데 사실은 이거 됐 써야 되냐, 도스를 써야 되냐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 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얘를 아예 빼놓고 완전 틀리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얘 대신에 what을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봅니다. what 쓰면 될까 안 될까? 되죠. 왜요? what을 쓰면 이게 뭐로 보는 거야?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럼 the thing이 뭔 거야 또? 어디 갔어? interest and impact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상 이 that 대신에 얘는 뭐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what도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생겼던 거야? which was가 생겼잖아. 그러면 이 that을 뭐라고 생각해도 돼? the thing이라고 봐도 돼? 그것이니까 뜻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됐습니까? 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benefits of storytelling in teaching history 돌아가서 내가 수업을 할 때 in doing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뭐뭐 할 때, 뭐뭐 할 동안. 그럼 뭐겠어? benefits of storytelling in teaching history. 역사를 가르치는 동안 스토리텔링의 장점. 오케이. 역사를 가르칠 때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장점. 됐습니까? 그 스토리에다가 뭘 걸어 놓을 수 있다? 팩트를 걸어 놓을 수 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ssential element의 뜻은? 필수 요소. 필수 요소. 됐습니까? 뭐 역사, 드라마, 사극이네요. 사극의 필수 요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vantage 뜻은? 장점. 같은 말은? benefit. 됐습니까? method의 뜻은? 자료. material이고요. 그건. method, 어. 방법. 같은 말은 way가 있죠. way. 그 다음에 importance of having, 이건 뭔 뜻이야? importance of having balanced views on history.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균형 잡힌 중요성. 그렇죠. 균형 잡힌 역사 관점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 balanced views on history. 그러니까 view는 뭐에 대한 시각이라고 할 때, 시, 뭐 견해 이런 얘기할 때 view on이라는 뜻을 씁니다. about에 쓸 것 같죠. 뭐뭐에 대한이니까. 근데 on 많이 써요. about 쓸 것 같은 자리에 on 들어가는 게 꽤 많아요. subject on 뭐 nature, 뭐 자연에 관한 과목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강조구문이 있었다는 거 보이고요. in contrast 비교할 때 쓰인다 있고요. they가 students가 아니라는 거 발견 잘 했고요. Okay, further에 대해서 far, farther, farther도 있고 far, further, furthest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Okay, 그 다음에 be involved in 뭐뭐에 참여하다, 참가하다, 뭐뭐를 해야 된다, 뭐뭐를 한다, be involved in을 가지고.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 맞죠? 네. Okay, 자 요지라 했는데 주제 찾기입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These are good strategies, climbing. 아니, 왜 내가 하지? These are good strategic climbing tiers provides a good workout. And people who walk or ride a bicycle for transformation most often meet their needs for physical activity. 이것은 좋은 전략이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좋은 운동 효과를 주고, 그리고 이런 수단으로서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체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Many people, however, face barriers in their environment that prevent such choices.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에 장애를 받는다. Few people would choose to walk or bike on roadways that mark safe sidewalks or marked bicycle lanes. Marked bicycle lanes where the racing vehicles, vehicles speed by, or where the air is polluted. 걷는 도로가 안전하지 않거나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차들이 빠르게 달리거나 또는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면 걷거나 자전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He would choose to walk upstairs in inconvenient and safe stairs in modern buildings. 현대적 건물에서 계단을 가지고 있는 현대적 건물에서 불편한 계단을 타고 올라갈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것이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people living in neighborhoods with safe biking and walking lanes, public parks and freely available exercise facilities used up after their surrounding encouraging physical activity. 안전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그리고 공원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변 환경에서는 신체 활동을 장려한다. 오케이, 그래서 주제는 뭐예요? 무엇? 오케이, 마틀 지금까지 다 맞았나요? 네. 오, 시간은 많이 걸렸나요? 네, 여기는 시켰어요. 오케이. 자, 엑스퍼트의 뜻은? 연구자, 전문가. 전문가죠. 아까 연구자라 그랬죠. 전문가. 2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오형식 문장에서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닌 경우. 그리고 people이 take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limbing. ing 왜 조건학이야? 동명사 주어죠. 여기 뒤에 provide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는 주어고요. 그 다음에 people who walk or professional must often meet their needs for. 자, 여기 meet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일단 who에 대한 얘기 시작했으면 끝은 언제 내가
transportation까지죠. People most often meet their needs.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meet이 무슨 뜻이에요? 만나가 아닌 거예요. 이거. 여기에 meet은 같은 말이 fulfill인 거죠. fulfill. 아이고, 애리 하나 없어야지. fulfill, 뭐하다? 만족시키다. 자, 이 meet이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뜻일 때 많이 나온 단어가 뒤에 needs야. 그래서 meet one's needs 하면 누군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누군가가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것을 충족시켜줘.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meet이 이제 만나다가라만 쓰이는 거 아니야.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meet their needs,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다. meet one's needs. 아, 이런 거 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충족시켜 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There are good strategies. 해석을 안 하고 지나간 게 있네. 전문가들이 사람들한테 충고를 하는데 뭐하라고. Take the stairs into the elevator 대신에 저 계단을 이용하세요. 또는 직장까지 워크하거나 바이크 타고 가세요. 라고 충고를 하는데 이러한 충고들 대신 왔죠. These advice, this advice 왔죠. 대신 왔죠. 이러한 충고, 이러한 말들은 a good strategy, 좋은 어떤 전략이다. 뭘, 정 건강을 위한 좋은 전략이겠죠. Good strategies for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좋은 전략이라 해놓고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좋은 전략이라 왜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하는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 이렇게 나오면 더 얘기하겠다는 얘기구나. 추가 설명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서 뭐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주는데 뭘 주는 거냐? 좋은 운동을 주죠. 굿워크아크를 주고 and people most often meet their needs. 그래서 뭐하거나 이렇게 뭐로써 transportation 수단으로써 이동 수단으로써 걷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가장 잘 충족시킨다. 뭐를 위한 무엇을 그들의 육체적 활동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들을 충족시켜준다. 이 정도 하루에 몇 얼마 정도는 운동해야 된다. 뭐 40분 정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래야지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한 거를 가장 잘 충족시켜준다. 부피 시켜준다. 미 시켜준다. 됐습니까? 만난다가 아니야.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페이스는 마주하는 거죠. 맞닥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many people however face barriers in their improvement that prevent 그래서 TED에 대한 얘기 관계사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선행사는 their environment 가 아니죠. many people 아니죠. 자, their environment가 선행사가 아닌 이유는 누가 얘기해주고 있냐면 prevent의 형태가 얘기해주고 있어. 만약에 their environment가 선행사였다면 prevent가 아니고 뭐였어야 돼? prevent였어야죠. 가 선행사인 거죠. 됐습니까? barrier의 뜻이 뭐예요? 장애죠, 장애물. 장애물은 장애물인데 뭐 하는 자 그건 서치 초이시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치 초이시스 뜻은 그러한 선택인데 그러한 선택이 어떤 선택인데?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한 선택을 막는 뭐를 배리어를 뭐 하게 된다? 페이스 하게 된다 이런 얘기구나. 됐습니까? 자, however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에는 뭐 이렇게 육체적 활동을 건강을 위해서 좋고 그 다음에 그러한 육체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짜 걷고 이렇게 하는 거 하는 사람들이 뭐를 충족시킨다? 피지컬 액티비티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however가 뜬 거야. 됐습니까? 좋은데요. 그런데 현실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학원이지 7시 맞춰요. 예.
됐습니까? 학원에 언니랑 있네. 됐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뭐 한다?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 어디에서? 환경 속에서. 장애물은 장애물인데 어떤 이렇게 이제 고등부 문법에서 지금 중등부 문법에서 서행사가 맨날 앞에 있었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얘가 선행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시험 문제에 프리벤처 해놓고 만졌죠. 치사하게. 그럼 베리어즈 복수가 선행사면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무피기 안 해놔도 다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의 환경 속에서, 생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육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뭐하는? 막아버리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내용은 뭐겠어? 이 베리어스를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베리어가 되느냐?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그 얘기 나오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Few people would choose to walk or bike road sides that lack safe sidewalks or marked bike lanes. Where? Because of speed line or where the air is polluted. 그래서 Few에 대한 얘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에 부정도 없어 그렇죠? 할 수 있는 복수형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아까 잘 해석했습니다. Few people would choose. Choose는 decide처럼 to do를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뭐 하는? 그래서 뭐 하는 that? 접속사? 접속사, 겁 만드는 that? 아니 전치사? 전치사 대도 있어? Like 뜻이 뭐예요? 무슨? 랙? 랙드? 랙, 부족하다죠. 부족하다, 모자라다, 결핍되다. 명사로도 쓰이고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rked는 bicycle lanes를 꾸며주는데 mark의 뜻이 뭔데? 표시하다니까 bike lanes가 지가 지 몸에다 표시를 하지 않겠죠. 입장 맞긴 어떤지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얘기. 의문사 아니고 관계사죠. 그럼 선행사 찾아야죠. 일단 시작했으니까 끝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볼 수 있고 5로 연결됐으니까 얘도 관계부사. 선행사는 roadways. 그렇죠. roadways. 그러니까 한 번은 관계 대명사로 꾸미고 로드웨이즈를 엄청나게 꾸미고 있는 거야 지금. 한 번은 관계 대명사로 꾸미고 한 번은 관계 부사로 꾸미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워크 오 바이크 어디에서 길에서 어떤 로드웨이에서 걷거나 또는 자전거 타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도로는 도로인데 이러이러이러한 도로에서 걷고 싶거나 자전거 타고 싶은 사람 없단 얘기인가? 그럼 어떤 도로길래? 뭐 하는 도로? 안전한 보도가 부족한 도로에서 워크 하겠다는 사람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부족한? 여기 lack가 생겼던 거야. lack. that lack marked. 뭐가 부족한? 표시된
자전거 전용 선, 여기 자전거 타는 길입니다. 라고 표시된 게 없는 데서 자전거 탈 사람 없고, 또, 로드웨이는 로드웨이인데, 누가 뭐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타는 그렇죠. 빠르게 지나가는. 또, 누가 뭐 하는, 공기가 오염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배리어로 뭘 얘기한 거냐? Lack safe sidewalks. 또 뭐? Lack marked bike lanes. 또, vehicles speed by. 과속하고 쌩쌩 지나가는 자동차. 또, the air is polluted. 이렇게 네 가지를 배리어로서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뒤죽박죽, 고등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문장삽입니다. 배치입니다. 근데 여기에 배리어를 얘기했죠, 앞에서. 그리고 여기에 배리어가 뭔지 네 가지 배리어를 얘기하고 있어. 더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배리어를 또더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해석이 좀 이상했고요. Few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Few people 생각했고요. Few people would choose to walk upstairs in inconvenient and unsafe stairwells in modern buildings. 그래서, 고의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게 추측을 얘기하는, 조동사 may나 might로 바꿔 쓸수 있는 우드입니다. 여러 가지 우드가 있는데요. 뭐, 하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이런 우드도 있는데, 이건 may나 might로 바꿔 쓸수 있는 추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의 선택하는 사람은 뭐 하기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기로 선택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어디에서죠? 어디에서? 어디에서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이거 계단 well이 우물이란 뜻이 있어. well. 그럼 건물을 위에서 보고 이렇게 딱 평면도 딱 잘라서 보면 마치 계단이 뭐처럼 보여? 우물을 위에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단참이나 뭐 계단이 들어있는 그 공간 있죠? 계단 위에 뭐 갑자기 뭐 바닥이 나타나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마치 평면도에 들여다보면 계단이 우물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stairwell이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stairwell이 우물이란 뜻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라 뜻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계단 공간. 그래서 현대 건물들 안에 있는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계단 공간 속에 걸어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기로 선택한 사람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리어로서 뭘 얘기하는 거야? inconvenient한 스테어 또는 unsafe한 스테어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불편하단 말이야. 왜 불편하게 할까? 자, 계단은 쓸모 있는 공간이야, 쓸모 없는 공간이야. 생활을 거주를 위해서. 쓸모가 별로 없죠. 그렇죠. 계단에 그뭐 앉아서 뭐 밥을 해 먹냐, 뭐 거기 누워 자냐, 아니잖아. 그럼 건설사, 네가 건설 회사 사장이야. 그럼 계단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나 철근 같은 거를 최대한 때려 부어야 되겠어? 최소한 때려 부어야 되겠어?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짓는 건물들은 보면 방화문도 달고. 그럼 그 방화문이 있으면 방화문이 열고 닫힐 공간, 이런 공간, 바닥 봤을 때 이런 공간 필요하죠. 우리 아파트는 없죠. 그러니까 계단 공간이 작아. 그렇죠? 근데 요즘 아파트 보면 할머니 아파트 가보면 거기에 문 열고 나가면 있고, 계단 쫙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런, 원래는 할머니 아파트처럼 요즘 짓는 아파트처럼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스테어웰이 불났을 때 뭐의 역할을 할수 있냐 말, 이 뭐의 역할을 할수 있겠어요? 굴뚝의 역할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단을 우리가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근데 걔가 굴뚝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계단으로 가 피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요즘 짓는 건물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방화문이 그래서 달려 있는 거야. 집 불이 나면 계단이 불나겠어요? 집에 불나겠어요? 집에 불나면 그러면 여기 연기가 계단으로 안 가야지 사람들이 계단으로 내려가 도망갈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 방화문이 있어. 그리고 그 방화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 이 문은 법적으로 항상 닫혀 있어야 됩니다라고 써 있어. 비 열어놓으면 그 벌금 물어야 돼. 알겠습니까? 열심히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열리죠, 항상. 그거 항상 잠겨 있어도 안 돼. 항상 열려 있어야 돼. 닫혀 있어도, 아, 그러니까 열려 있어도 안 되고, 잠겨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열린, 그래서 거기 보면 문손잡이도 없어. 이거 돌려가 하는 것도 없어. 안 달려 있어. 그냥,
거기에 보면 왜 귀에 보면 팔 같은 거 달려갖고 항상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 그래서 항상 닫혀 있어요. 그 방화문이라 합니다. 그니까 왜 이게 왜 했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 상식 갖고 있는 게, 근데 문제는 요런 뭐 다양한 것에 갖고 있던 요만요만해 짜잔하고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지식들이 일기에서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책을 많이, 뭐, 그 단순히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뭐, 야구 몇 명이서 해? 이런 거. 축구 몇 명이서 하는 거야? 이런 거. 됐습니까? 야구 몇 회까지야?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읽기에서, 뭐, 이제 9회가 되었다. 그런데 뭐 9회가 끝인지 뭐 10회가 있는지 11회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모르면 이제 뭐 타석에 서러섰고 9회고 이제 뭐 투아웃 상황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 어? 불안하겠지. 어? 뭐한 19회까지 하나? 이런 애들은 모르잖아. 9회인데 뭐 어쨌다고 뭐 이런 이거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 읽기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나 정보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됐습니까? 단어도 중요하고요, 물론. 헤이, 자, 근데 in contrast 나왔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barrier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in contrast 해놓고 뭐 people living in neighborhood with safe biking and walking lanes, public parks and freely available exercise facilities 이렇게 쭉돼 있죠. Use them often. 자, 이 부분의 해석이 여기 대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자, 일단 문법적인 거. 자, living 왜 젖꼬라지야? 사는 거. 시작했어요라고 하면 안 될까 이제? 됐습니까? 그럼 끝은 Neighborhoods. neighborhoods. 아니고 왜 가지? with, save, with, 아, 여기서 끝난다, with, 뒤에서 끝난다, 여기까지죠. 알겠습니까? 그럼 use는 왜 젖꼬라지야? People use. 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이 them은 여기에 나왔던 것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용한다라고, 이용한다고 됐어. 사람들은 어떤 사는 사람이지. 어디에? 인접한 곳에. 뭐와 인접한 곳에? 안전한 자전거 타는 시설, 바이킹 레인이겠지. 여기 바이킹은, 뭐, 안전하게 자전거 탈수 있는 거, 상황. 그리고 또 뭐, 또 안전한이 계속 걸리고 있으면 안전한 인도. 그다음에 공공공원.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시설.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템인 거야. 그러니까 템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경구고등학교 2학년 서술형 문제 이런 거에다 해놓고 이게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빼놓지 말고 다 쓰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템이 가리키는 건 뭐야? 안전한 자전거 시설, 안전한 인도, 그다음에 공공공원.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 이용 가능한 운동 시설들을 사용한다. 어떻게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유 사용한다 해놓고 이제 이건 그냥 따로 다른 문장처럼 해석하면 돼.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고 보면 돼, 이런 거. 됐습니까? 자, 더 자주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경이 그들은 여기에 대어가 가르치는 이 피플과 이런 좋은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에 있는 이 환경들이 뭐 한다? 장려한다. 뭐를 장려한다? 피지컬 액티비티를. 그러니까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뭘 만족시키면 meet their need for physical activity 하기가 어떻다? 쉽다라는 얘기인 거죠. It is easy to meet their need for physical activity for people who are living in neighbors with safe biking and walking lanes, public parks, and freely available exercise facilities.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읽기에서 네가 익혀야 될 거, 와우, 관계사는 아니지만, 어떤 시 덩어리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도 있구나. 뭘 보고 찾아낸 거야? 이걸 보고 찾아낸 거야.
어디서 끝났어요 이런 것들. 주어네 동사 어딨지? living이 동사일 리 없고 뭐 쭉 봐봐 동사할 만한 거 없잖아. 그러다가 유수가 나온 거야. 아 그러면 이거구나. 와우 이렇게 길 수도 있어? 이렇게 길 수도 있어. 됐습니까? 몇 줄이야? 거의 뭐 두 줄이네 두 줄.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뭐 글 제목 찾기도 계속 이제 비슷합니다. 요지 찾기, 주제 찾기, 제목 찾기다. 결국 뭐 똑같은 문제를 요령이 필요한 걸 그냥 진짜 문제 제목만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How can we teach our children to memorize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Broad. Broad. 어떻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광범위한 범위에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을. Let me prove to you that all people are potential geniuses. 내가 증명할 것이다 너에게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천재라는 것을. With brains designed to store, control, and remember a lot of information through memorization by repetition. 반복으로 기억하는 것을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너의 뇌로 저장하고 제어하고 그리고 기억한다. Imagine the grocery store where you shop the most. 너가 가장 많이 쇼핑하는 식료품점을 떠올려봐. If I asked you to tell me where the eggs are, would you be able to do so? 내가 만약 계란이 어디 있는지 묻는다면 너는 어디냐고 말할 수 있니? Of course you could. 너는 물론 할 수 있을 거다. The average grocery store carries over 10,000 items. 10 곱하기 1000 해야지. Yeah. You can quickly tell me where to find the most of them. 보통의 그 식료품점은 만 개가 넘는 물건들을 취급한다. 하지만 너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대부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Why? 왜냐고? The store is organized. Organized by. 전번에도 organized 이상하게 읽었어. Organizer 있잖아. Organizer 정리하는 걸 organize. Organized by category and you have shopped in the store repeatedly. 그 가게는 카테고리에 조직되었고, 그리고 너는 그 가게를 여러 번 쇼핑했다. In the other words, you.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you've seen those organized items over and over again, and the arrangement by category makes it easy for you to memorize the store's layout. 다른 말로 하자면, 너는 유일한 조직된 아이템들을 다시 보고 다시 봤을 거니까 다시 봤다. 그리고 범위별로 분류된 것은 가게의 위치를 더 빨리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You can categorize 100 items from 10 곱하기 1000 10,000 items from just one tour.
너는 분류할 수 있다. 그 가게처럼 만 개의 물건들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제목은 뭐가 좋아요? 원주할 수 있다. 5번. Repetition and categorization, the key to memory. 뭔 소리예요? 반복과 원조화, 기억의 열쇠. Okay. 기억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오케이, okay. 그러면 보겠습니다. How can we teach our children to memorize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To memorize에 대한 얘기? 명. Okay. 그래서 구조는 teach A to do. A에게 to do에 행동하도록 가르치다. 그 다음에 프로브는 왜 조건하지요? 오케이. 여기에 2는 전체 2라는 거. 대는 뭐한 놈이야? 예, 목적어 조금 뭐의 목적어야? 프로브 that 이하를 증명하다. Let me는 상대방에게 허락받을 때 may I 물음표를 하면 may I prove to you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with에 대한 얘기. with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용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좀 이상했습니다. 오케이. 디자인은 왜 이 꼬라지야? 세 번째? 오케이. 왜 세 번째를 써야 돼요? 동사가 나와서. 이걸 했기 때문이죠. 브레인스를 꾸며주는 거죠. 누가? 그럼 시작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어디서 끝납니까? 인포메이션까지? 오케이, 여기까지죠. 자,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네가 오해하거나 잘못 학습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는 해석은 네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틀린 건 아니야. 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 모의고사 치거나 하여튼 학교 시험 칠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끊어읽기 하면서까지 해석하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신 시험에서는 얘를 그 시험을 치고 나서, 그니까 첫 모고를 치고 할 때는 네가 지금 하듯이 이렇게 아 이런 거 네가 아는 거 가지고 정확하게 뭐 끊어읽기를 필요 없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 수업 후, 부교재 수업 후, 모의고사 치고 난 후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돼야지 이게 왜 있고 이 단어가 왜 디자인이 디자이닝이 아니고 왜 디자인 아니고 투 디자인 아니고 왜 디자인드가 왜 되어 있는지를 다 머리에 꿰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다 2가 세자된 거 보이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2 부정사, 2 store, 2 control, 2 remember인데, 이게 무슨 적용법이야? 명사적이 아니고 부사적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뇌죠. 의도를 나타내는. 됐습니까? 자, 그니까 이 부분의 뜻이 뭐냐? 이 부분의 해석이 그래서 뭐가 되냐? 내가 너한테 증명해 드릴게. 분명하게 해주렴. 데디아를. 모든 사람들이 뭐다? 잠재적 천재라는 점을 증명하게 해줄게. 근데 천재는 천재인데 어떤 천재? 뇌를 갖고 있는 천재인 거지. 뇌는 뇌인데 뭐 된 뇌야? 설계된 뇌지. 뭐 하기 위해 설계된 뇌? 저장하고 제어하고 기억하는 거. 뭐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어떻게? 반복을 통한 기억을 통해. 그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게 당신에게 증명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모두가 반복을 통해 반복을 통한 기억으로 엄청난 양의 large amount of information을 store하고 control하고 remember하기 위해 디자인된 뇌를 가진 잠재적 천재라는 점을 증명해 드릴게요. 이게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끊어있기도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 나온 거 얘가 왜 이꼬라지냐 얘가 왜 이꼬라지냐 얘가 왜 이꼬라지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증명하겠다 그랬으면 이제 증명해야죠. 그러고 나서 이러고 있습니다. 뭔가
가정을 하는 거죠. For example, 뭐 이런 것처럼. For example 대신에 imagine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imagine the grocery store where you shop the most. where는 뭐한 놈이야? 관계 부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식료품 가게를 한번 상상해봐. 누가 뭐 하는? 네가 가장 자주 쇼핑을 하는. 왜 관계 대명사 말고 관계 부사 왜 써야 되냐? 더 스토어가 뭐 들어갈 때 뭐 더 스토어니까. In the store니까. You shop the most in the store니까. In the grocery store니까.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또는 in which로 바꿔 쓰든지. 근데 in the store보다 at the store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거야.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얘를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필기가 곧 얘가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부사다라는 얘기인 거죠. at th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전사 오는 거 호응 안 하고요. 그 다음에 to tell에 대한 얘기. If I ask you to tell me where the eggs are, would you be able to do so? Ask you to do. 그쵸. 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다음, where에 대한 얘기. 의문사. 이번에는 의문사인 거죠. 됐습니까? 가까이 있는 where가 한 번은 관계부사, 한 번은 의문사죠. 그 다음, do so. 대동사죠. 뭐 되지 봤어요? Would you be able to tell me where the eggs are? 대신 맞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 내가 너에게 얘기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뭐 달걀이 어디에 있는지 간접인 부분 뭐 그렇게 달걀이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예,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죠. would하고 can을 같이 못 써서 would you be able to? 그러니까 of course you could. 당연히 너 할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Of course you could tell me where the eggs are. 달걀이 어디 있는지 당연히 말해줄 수 있을 거야. the average grocery store carries over 10,000 items. Yet you can quickly tell me where to find most of them. Okay, 그래서 캐디에 대한 얘기. 그렇죠. 됐습니까? 이제 meet이 무슨 뜻으로도 만났고 meet. meet. 아, 만나라. 네? 충족시키다. 아, 다른 뜻이요? 예, 이제 무슨 뜻으로도 만났고라고 했잖아. 충족시키다. 그 다음에 캐리가 운반하다 말고 취급하다. 뭐 has로 바꿔 써도 됩니다. 그 다음 yet에 대한 얘기. 그렇죠. not yet. 아니야, 이거 연결 부사의 yet이야. 됐습니까? 하지만 but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거 네가 중학생이었다면 but을 썼겠죠. 근데 yet이 but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where to fin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You can quickly tell me. 예, you can quickly tell me where to find most of them. where do you find? Okay. 간접의 부분 돼야 되는 거잖아요. 'Where I can find'죠. 'Where do you'라고 왜 어떻게 여기 어떻게 묻는 말을 넣습니까 여기다가? 'Where I find'라고 하든지, 'Where you find'라고 하든지, 'Where I can find'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You can quickly tell me where I can find most of them.' 템에 대한 얘기. items.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average 대신 쓸 수 있는 거 usual이죠, 이거. common, normal, average. 일반적인 grocery store는 만 개 이상의 물건을 취급하고 있지만 너는 빠르게 나에게 말할 수 있다. 그 물건들 중 대부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왜 그럴까? 그니까 The store is organized by category. Organized 뜻이 뭐예요? 배열. Organized.
조직하다니까 조직되어 있는 거죠. 범주에 의해서 비슷한 것들끼리에 의해서 카테고리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있다. 조직되어 있다. And you have stopped, you have shopped in the store repeatedly. Have shopped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죠. 반복적으로 그 가게에서 쇼핑을 해왔다. In other words, 어떨 때 써? 덧붙일 때. 아닙니다. 덧붙이는 게 아니죠. 덧붙이는, 예? 반대일 때도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죠. In the contrast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In contrast하고 전혀 달라요. In other words의 뜻이 다른 말로 하자면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설명할 때 추가하는 건 in addition 똑같은 걸 아 맞다 이거 깜빡하고 얘기 안 했네 할 때가 첨언하는 거고요. In other words는 지금까지 설명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이렇게 청중들의 반응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반응 보니까 잘 내가 지금까지 쓴 말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아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네 할 때 쓰는 거. 오케이. 얘는 왜 대시 안 돼요? 막 여러 개니까. That book이야, 도즈 북이야. That book. 응. That books야, 도즈 북스야. 도즈가 돼야 되는 이유는 얘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 that 해놓고 맞냐 틀리냐면 애들이 몰라. 왜? 이거 겁 만드는 대시면 대시라 해야 되거든. 얘는 뭐야? 지시 형용사죠. 그러한 물건들. 이건 대시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하도 대시 중간에 뭐 뒤에 뭐 단수명사 복수명사 없이 겁 만드는 데서 이게 없어. 끝났어.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게 그냥 한 토막이야. 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너는 그 다음에 over and over again 뭔 뜻이야? 다시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앞에 나왔는데 뭐예요? repeatedly. 오케이, 달리 말하면 you've seen those organized items? 그냥 items가 아니고 무슨 items래? 조직화된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조직화된 물건들을 반복적으로 봐왔다. 그 다음에 arrangement의 뜻은 배열 정리 정돈 배열 뭐에 의한 배열 범위에 의한 카테고리에 의한 범주에 의한 범위가 아니고 범주 됐습니까? 뭐 마트 가면 보통 뭐 TV 팔고 옆에 그 채소 팔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채소 팔고 옆에는 뭐 연필 팔고 있고 만약에 마트가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내가 사고 싶은 거 찾아서 헤맬 겁니다. 10개 살라 그러면 한 10시간 걸릴지도 몰라. 그따구로 카테고라이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뭐야? 정보를 어떻게 넣도록 훈련시켜라? 카테고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암석에 대해서 뭐 했다고 뭐 암석이 어떻게 형성되지? 암석이 어떻게 변화되지? 뭐 암석이 형성되는 방 책도 다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됐습니까? 뭐 눈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신장에서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맥스는 왜 이 꼬라지야? 카테고리가 앞에 어레인지먼트가 주어죠. 카테고리가 makes it easy for you to memorize 해주는 게 아니고 arrangement, well arrangement가 makes it easy for you to memorize 하는 거죠. 네. 이에 대한 얘기 가 목적어입니다. 가주어가 아니고 for에 대한 얘기 진짜 목적어 여기 있죠. 맞습니까? 어떨 때 가목적어를 쓰냐? 5형식 문장에서 만약에 가목적어 없다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is로 처리하면 it makes to memorize the store's layout easy for you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만 떼서 it is easy for you to memorize the store's 얘를 지금은 내가 5형식 얘기할 때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얘는 she makes me happy so 하듯이 이것도 된단 말이야. 이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였죠. 그럼 얘 또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죠. 아 미안 얘가 목적격 보호가 아니고 이지가 목적격 보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것처럼 만들면 가주어 진주어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5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를 등장시켜줘야지 의미 전달이 빨리 되는데 목적어가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가목적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그 가게의 레이아웃 배치죠. 배치 배열을 뭐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되도록 쉽게 되도록 해준다. 뭐예요? 범주를 사용해서 뭐 해놓은 것이 정리정돈 해놓은 것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categorize 너는 뭐 시킬 수 있다? 범주화 시킬 수 있다. 만 개의 물품들을 어디에서 한 가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 보고 그 바카스 좀 사와 이랬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럼 당연히 뭐 채소 파는 데 갖고 바카스 찾지 않겠죠. 농협에서 바카스 사와 그러면 너는 일단 들어간 다음에 뭐 할 거야? 인조. 그렇죠. 저쪽 끝까지 가갖고 뭐 가가지고 맥주를 지나서 콜라를 지나서 그것에 막 살펴보겠지. 그리고 뭐 병에 뚜껑 병에 담겨 있는 짤막한 애들 중에 찾겠지. 맥주 있는 데 가서 뭐 바카스 찾고 있진 않겠지. 그 옆에 좀 더 가면 치즈 있고 우유인데 거기 가서 찾진 않겠지. 그래서 바카스는 어디에 있냐면 콜라와 트레비와 우유 사이에 거기에 있죠. 알겠습니까? 자 지금 문법 뭐 문제는 맞췄는데 지금 문법적 허점들이 많이 보였어요. 뭐 where가 뭐냐 못했고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제어법이냐 디자인들은 왜 있고 라지냐 which are가 생략돼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끝나니 했더니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됐습니까? 고등학교 이렇게 영어는 이렇단 말이야. 니들 이렇게 길어질 줄 상상도 못했지. 좀 그거 찾는 방법은 뭐냐 주어 뒤에 꾸미는 게 길어지면 얼른 동사를 찾는데 됐습니까? 그리고 이 병렬 구조라는 거야. 병렬 구조라는 게 말은 쉬워. 설명도 쉬워. 병렬 구조라는 거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 A, B, C, AND, D 이건데 A가 명사면 그 다음 명사고 명사고 동사면 동사고 투두면 투두고 이렇게 말은 설명은 쉽죠. 근데 여기에 그게 사용됐어. 그러니까 계속 길어지는 거야 이 부분이. To control, memorize 해놓고 그 다음에 store와 control과 remember의 목적어가 되는 녀석이 이렇게 길어. 그리고 어떻게를 붙여버렸어 뒤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지. 브레인 이 한 단어 꾸미는 말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꾸며 시작해. 얘를 꾸며. 뇌를 가진 천재래. 뇌는 뇌인데 또 퐁당퐁당이 있는 거야. 꾸미는 말 속에 또 꾸미면 또 들어가는 거. 설계된 뇌야. 뭐 하기 위한 이러이러이러 뭐를 통해서 이거를 뭐 하기 위한 많은 양의 정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넹넹 사장님 네 이제 마쳐서 가려고 합니다.